근데 그러면 저도 이런 이제 그 갖고 계신 노하우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 많은 그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 전파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 이제 스터디 모임 뭐 회장도 하기도 했고, 그다음에 제가 세무법인 만들었을 때도 초기에는 다양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좀 했었어요. 그리고 스터디 제가 회장했을 때는 그때 한 멤버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한 2년 동안 매달 그 스터디, 제가 그동안에 법인 컨설팅 했던 스터디에 대한 사례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뭐 현직에서 다양한 뭐 중요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. 참,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도 했고요. 이게 아무래도 지식 서비스다 보니까 제가 연차가 낮을 때한 5년 정도 차까지는 굉장히 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, 5년 차가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게 어떤 실력이 붙고, 그다음에 실전 사례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되고, 그다음에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경쟁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, 참 뭐라 그럴까,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. 세무사로서, 친구로서, 지인으로서, 동기로서는 다 좋은데,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게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파이 싸움이 되고, 그다음에 이 노하우 유출이 되고, 그리고 그거를 또 보험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 가져가서 세무사는 뒤로 빠지게 되는, 이 후방 배치되는 약간 그런 구조가 자꾸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, 선순환이라기보다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, 사실은. 뭐 사실 보험사들이 그렇게 세무사들보다 영업 스킬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영업적으로 당해낼 드는데, 수가 없죠, 사실은. 세무사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, 그 고객들을 대하는 마인드라든지 좀 영업적인 마인드는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.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세무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의 상속 증여 같은 이런 전문 분야를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아마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이런 전문성 확보에 대한 그런 그 강조를 많이 해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. 저도 그 최근에 제 옆방에 바로 또 변종환 세무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변종환 요즘 세무사님과 양도세로 또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저도 있는. 한 5년 전에 인연이 돼갖고, 그때 5분 특강이라는 거를 또 많이 찍었고, 저희 조세금융 TV에서도 계속 내보냈던.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세무사 모임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, 저희 멤버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시켰어요. 그리고 그때가 아마 그 5분 특강 2기였던가 그랬을 거고, 저희 스터디 멤버분들 한 10분 정도를 참여하게 제가 좀 계속 장려를 했고요. 그 중에 요즘 뭐 5분 특강 그 당시에 시작해갖고 잘 되시는 세무사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뭐 국제조사라든지 뭐 토지 수용이라든지 뭐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, 전문가들이 이 자기만의 특색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,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지금 시대적 진짜 소명이고,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